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막 선생님들 가져오신 거 일일이 다 소개 이제 해드리고 이제 우리 그 작품에 대한 스토리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 들으시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박정희 선생님 가져오신 것 중에서 과일류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제주도에서 나오는 네, 거죠. 천혜. 예, 밀감같이 생겼지만은 예, 아주 독특한 과일입니다. 천혜향이 있고요. 그리고 무화과 있습니다. 무화과는 저도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못해봤는데 그 선생님 하셨네요. 그 어려운 복숭아 식초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식초는 진짜 쉽게 못하는 건데 네, 맞아요. 진짜 재주 좋으셔요. 복숭아 식초 복숭아 식초 제가 많이 만들었는데 네. 이 산막이 잘 생기고 네, 산막 많이 예. 생기고 잘못하면 예. 냄새나고 그렇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이 사실 천혜향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지만 복숭아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복숭아는 이제 그 안 먹었다가 먹게 되니까 좋아하게 되는 이런 거 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털 있는 거는 백도나 황도 이런 거 뭐 별로 안 먹었는데 제가 유인균을 먹고 난 뒤부터는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저게 복숭아를 깐 거를 씻어가 깐 거를 먹었는데 제가 작년에 백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가 껍질 까주고 먹는데 공주병처럼 네. 그랬는데 원래 황도가 한 박스 선물이 들어왔어요. 저희 가족은 저 때문에 지금 복숭아를 안 먹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는 백도를 먹었고 올해는 황도가 그래 맛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괜찮습니까? 예, 지금은요. 예. 제가 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할까 예. 씻지는 않은데 이제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제가 알레르기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예. 이제 갖고 와 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저는 복숭아를 먹게 된 게 행복합니다. 체질에도 잘 맞는데 못 먹었었는데요. 네, 복숭아 식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만들기 어려웠죠.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니, 복숭아는 지금 산막이 유독 다른 과일보다 산막이 많이 끼어가지고 손 안 네. 보고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손 안 보고 일하면 산막이 또 두꺼워져가지고 예, 예. 예, 맛있는 거 다 빼먹고 예, 복숭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어는 해놓기도 많이 해놨어 여기저기. 근데 네. 지금 요 병이 지금 좀 제대로 된 것 같아갖고 한 또 와봤어. 네. 네. 복숭아 이제 어떤 분이 복숭아를 잔뜩 사가지고요 네. 냉장고에 그냥 놔놨더니만 복숭아가 물러지면서 거의 썩었더랍니다. 예, 예. 썩어가지고 막 푸른 곰팡이 뭐 네, 네. 검은 곰팡이 이거 피고 냄새도 이제 복숭아가 왜 향은 달콤한 향이 나지만 네, 네. 문드러진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항아리 이제 유리 항아리를 넣고 걔들 다 넣고요 예. 유인균을 막 뿌려가지고 주물러 놨더랍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그 곰팡이 고목이 싹 다 없어지고 예. 그 물이 액이 생겨 있는데 그 액을 딱 떠마시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더니 너무나 맛있는 복숭아 식초가 나와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이걸 보니까 과일도 우리가 싱싱한 것보다 예, 싱싱한 것보다 이제 익은 거 예, 예. 익은 거 그런 예, 거 익으면서 예, 넘어가려고 예, 할 때 예, 완전히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 농익었다고 예, 농익었 그런 예. 거 갖고 해야지 맛도 있고 맞습니다. 식초도 잘 되고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아마 효소가 예예 예, 맞아요. 그 바나나도 예, 예. 제가 늘 익혀서 하라고 예, 예.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복숭아 향이 선생님 저 조금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아, 복숭아 이제 뭐 네. 올해 먹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복숭아 향이 그대로 네. 있어요. 그래, 어떤 경우에는 그 원래의 맛이 식초로 예, 예. 만들면 좀 사라지는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성질 향 이런 거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는 정말 반갑죠. 미생물 덕분이지 뭐 제가 이 뭐
식초 이 발효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발효한다는 예, 거는 맞습니다. 제가 약산 방식으로 해보지 않지만 예, 예. 이 발효 공부하시는 쌤들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균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예. 다 미생물 덕분 아닙니까? 아 정말 예. 저도 발효가 무서웠었어요. 예, 예.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강하니까 부패가 되니까 못하잖아요. 예. 지금 이 균 갖고 하면은 부패라는 게 없고 예. 무조건 발효를 넘어가니까 예. 예. 너무... 그럼 안 됐다 싶어도 좀 낮으면은 돼 있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버려야 되나 하다가 좀 낮으면은 또 돼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 이 균이 진짜 대가 단하구나. 네. 예, 예. 저도 석류 해가지고요 예, 예. 이게 되나 안 되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식초 돼 있더라고요. 예. 석류도 좀 잘 안 되는 편에 예. 속하기도 예. 하는데 그것도 약성이 강했을 그쵸, 건가 그쵸 예. 자 무화과 예. 무화과 사람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 무화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 요즘 무화과도 굉장히 사해 또 사줬죠 예. 그죠 옛날엔 비싸서 지금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시장에 가서 좀 산 거 그게 갖고 담아놨다가 무화과는 예. 그 붉은 씨앗이 이렇게 예, 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껍질 이거 먹고 그냥 다 그대로 같이, 다 같이 원래 다 먹죠. 예, 예. 예. 그래갖고 뭐 당기도 쓸 때니까 균만 있으면 그냥 주물주물 해갖고 딱 놔주면 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쌤 무화과 좋아한다. 좀 무화과 좋아합니다. 무화과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복숭아도 좋아하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천혜향입니다. 천혜향 저는 사실 예 제가는 잘 못 사 먹습니다. 비싸서. 그런데 간혹 선물이 들어오면은요. 제가 천혜향하고 예. 한라봉하고 예. 다 했는데 예. 한라봉은 먼저 예. 다 먹어버리고. 아 그랬어요. 천혜향은 이제 천혜향 냄새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약간 삽소름하면서 예, 예, 예. 내나 밀감턱이 예, 예. 예. 그리고 별로 그닥 세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안 세고 예 부드럽습니다. 예. 근데 예. 이 이제 이게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예. 부드럽다가 예. 어느 날 이렇게 세집니다. 세지는 거 있고 예 아, 어떤 건또 연해지는 거 연해지는 거 있고 예, 예. 연해지는 애들도요 예. 약간만 이렇게 균을 약간만 또 조화를 시켜주면은 예. 또 세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이고. 이 균이 12종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균이 어떻게 그게 가지고 작동을 할지, 예, 예, 할지 예, 모르니까 예, 예. 하여튼 무조건 잘 되라만 잘 되라고만 누가 예. 그럽니다.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웨셀라 코레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이제 그 활동력이 좋으면서 그 맛있게 만들어내거든요. 예, 예. 그것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골라갖고 해봐라 했더만 모두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여기 아주 멋진 고급 과일 이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개성이 강한 예. 과일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전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의외로 네. 이렇게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공연들 많이 하시고 감탄들도 많이 하시고 아마 식초 전시는 한국에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식초를 다 만들어 갖고 내봤지만은 예. 다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예. 여러 가지 식초를 만들었을까 해삼 식초까지 생긴 예, 예, 예. 어떻게 저렇게 만들 나는 해삼들은 아직 만들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 예. 모든 거 다 이제 시간이 없다 뿐이지 예, 진짜 예. 우리 요 미생물 갖고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그래 예. 하는데 해삼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해삼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저 미더덕으로 만들어놓은 거가 있는데 아, 그래. 예, 미더덕 식초가 너무 예. 맛있었어요. 미더덕의 향이 막 나오면서 오늘 제가 안 가져왔네요. 생각을 못했어요. 해삼을 갖고도 이 일이 만들려고 생각을 다 했으니까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유인균이 못하는 게 네, 없네요. 맞아요. 네, 멋진 예, 과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